네, 연말이면 따뜻하게 울려 퍼지는 사랑의 종소리. 구세군 자선 냄비가 올해도 등장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신용카드로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거리 가득 울려 퍼집니다. 우리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구세군 자선 냄비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추위와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빨간색 자선 냄비. 종전걸음으로 길을 재촉하던 시민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춰 사랑을 전합니다. 힘든 사람들이 조금 힘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올해 자선 냄비 거리 모금 목표액은 70억 원. 대구 경북은 3억 2천만 원을 목표로 앞으로 한 달 동안 30여 곳에서 5천여 명의 구세군과 자원봉사자들이 모금에 나섭니다. 디지털 자선 냄비를 통해 신용카드로도 기부할 수 있고 찾아가는 자선 냄비로 기부의 깊은 뜻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에서 저희들 자선 냄비 찾아가는 자선 냄비가 있어서 초청하면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곳에 자선 냄비 유래라든지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간략한 교육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모아진 성금은 국내외 긴급 구호 활동과 시설 지원, 저소득층 심장병 어린이 치료와 난방비 지원 등 뜻깊은 일에 쓰입니다. 작은 나눔의 온정이 퍼져 더 큰 기쁨과 보람으로 돌아오는 만큼 사랑의 종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